능헌경 제6권 이근원통 14 우열에게 대한 해석입니다. 문어심책으로 249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오자는 훈문 훈문 성문하야 거기 맞죠? 다섯 번째는 도병란을 도병은 무기 저런 흉기 칼과 창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병을 벗어나는 그런 무효력입니다. 14 무효력 가운데 다섯 번째는 듣는 것을 훈습하여 듣는 것을 이루어서 결국에 반문 공부로 말미암아 그러한 요용이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육군을 소복하여 육군을 소멸하여서 회복하여 육군이 육진 경계에 끌려가는 그것을 없애가지고 없애서 다시 본각 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복자는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일근이 기반원의 육근이 성해탈이라고 그 전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하나의 근이 근원에 돌아가며 그러니까 이 소복이란 말이 반본이라는 반원이라는 뜻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일근이 기반원에 육근 가운데 하나의 근이 이미 근원에 돌아가며 그다음에 육근이 다 동시에 풀려버리죠. 육근이 성해탈이라 육근이 해탈을 이룬다는 것. 그전에 근진이 근원이 같고 소각과 해탈의 둘이 없고 치근성품은 허망해서 마치 공화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와 같은 진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근이 그 말은 아직은 안 나왔는가? 지금 저 밑에 나오는가? 예? 예. 위에서는 근진이 근원이 같다고 나오죠. 272페이지 중간에 끝으로 문어심책으로는 끝으로 셋째 줄 그러니까 육근을 소멸해 가지고 회복해서 회복한 것은 근본자리 본각의 열애장 요진여성에 되돌아가는 거죠.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복원하는 거. 요즘에도 건물 같은 거 다시 지으면 복원한다고 하지요. 복원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소학의 그 주자가 내복 기초라고 그 처음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거죠. 육근을 소멸해서 소멸한 당선 육근이 육진경계에 끌려가는 그러한 그 유전하는 것, 흘러서 굴러가는 것을 없앤다는 뜻이고, 복이란 말은 근본 자리에 되돌아가는 거죠. 육근의 근본 본각에. 그래서 소리 듣는 것과 같을세. 소리랑선 걸리는 게 없잖아요. 이런 물체에는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만 소리는 뭐 걸릴 게 없죠. 빛 같아서. 빛과 소리는 걸리는 게 없죠. 분명히 물질은 물질이지만은 이러한 색채처럼 색진같이 걸리는 건 없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인당 피해를 당함에 다달라서, 피해를 다른 책에는 살해라고도 된 책도 있죠. 살해. 죽을 살자, 피해를 살해. 그러니까 칼에 목을 베이거나 할 경우, 그런 피해를, 살해를 당함을 다달아서 그때 칼이 조각조각 다 부서져가지고 그 병과로 하여금, 병과가 아니라 도병이죠. 그 경기와 창으로 하여금 마치 물을 베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 베는 것처럼 그런 것을 도병란을 벗어난단 말이죠. 또한 빛을 부는 것 같아서 바람이 빛을 불어봤자 뭐 빛이 없어지지는 않죠. 칼로 물베기고 칼로 빛을 베는 것과 같아가지고 성의 요동함이 없다. 성의 요동함이 없다면 그 어떤 요동을 받아가지고 몸이 상처를 받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상처받는 것이 없단 말을 성무요동이라고 그랬어요. 손경대기라는 사람도 그랬죠. 손경대기 고환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나중에 고환경을 관세음보살 고환경을 1000번 읽으라고 꿈에 웅수경 관세음보살이 일러줘가지고 사형 당하기 전에 그 1000번을 읽었는데 나중에 사형을 집행할 때 칼이 부러졌죠. 부러지고 칼만 부서지고 목은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칼을 다음에 또 다른 칼로 바꿨죠. 바꿔서 또 쳐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 번을 그렇게 했죠. 손경대기가. 그러지 이상하다 해서 그 사실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사실을 나라 임금한테 그 사실을 보고했죠. 그러니까 나라 임금이 특사를 했죠. 그러면서 어떠한 신비의 힘이 있느냐고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꿈에 일러주신 그 몽수경, 고환경을 1000번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칼만 부서졌지 그 사람은 목은 여전히 상처를 받지 않아가지고 마치 빛을 광선 빛을 부는 것과 같아가지고 칼을 베는 것과 아니 뭐야 물을 베는 것과 같고 빛을 부는 것과 같아서 조금도 요지부동했단 말이야. 요지부동했단 말을 요동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고가 없었단 말이야. 변동이 없었다 그 말이죠. 요동이 없단 말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목이 절단 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육조신임도 그렇죠. 육조신임 육조단경에 보면은 그 행창이가 밤에 신수파의 돈을 받고 자객으로
행창이가 밤중에 육조 스님이 주무시는데 목을 치러 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목을 세 번이나 쳤는데 육조 스님은 목이 여전히 상처가 없었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행창이 보고 내가 과거 전생에 그대의 돈은 내가 빚을 졌지만은 그대의 목숨을 내가 뺏은 적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돈을 천냥인가 얼마인가 옆에다 준비해놨다 그럼 가지고 가라고 그랬지요. 행창이. 그러니까 행창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육조스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조스님 밤중에 사람 알면 안 된다고 조용히 이 돈이나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돈은 양쪽에서 받았죠. 처음에 저 와서 저쪽 파에서 선금을 받았고 육조스님은 과거 전생에 빚졌다고 해가지고 돈을 주었고 육조스님은 목은 여전했고 그랬다는 것이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그다 육조 스님은 자기 자력으로 자진의 힘으로 그랬고 손경대기는 관세음보살 타력으로 그런 거죠. 자력과 타력이 다 그 칼 같은 것을 칼 같은 흉기 무기를 벗어나게 된다만 그런 도병난을 그게 관세음보살 우열력이죠. 그래가지고 그 행창이가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발심해서 어디 가서 중대했죠. 머리 깎고 이제 중대가지고 몇 년 만에 욕조 스님 찾아왔죠. 그래서 욕조 스님이 왜 이제야 오냐 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좀 다른 데서 있다가 늦게 왔습니다. 나중에는 욕조 스님한테 법을 배우고 제자가 되었죠. 그분이 무슨 능가경인가 뭔가 독송을 주로 하다가 의문나서 물었지요. 욕조심한테. 욕조심한테 능가경이든가 뭐 무슨 법화경이든가 전공한 그런 공부를 했어요. 법다리가 법화경 전공했고 경창이는 아마 능가경인가 뭐 했을 거예요. 이름을 바꿨죠. 이제 불명을 행창이 이름이. 여섯 번째는 문훈정명이 듣는 것으로 훈습한 그 정명이 정명이라 하선 정미롭고 박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문훈 공부가 정미롭고 밝아서 밝은 그 힘이 법계에 밝은 것이 투루하여 정명은 밝은 것이 법계에 두루 간다 말이야. 광명 변조와 같죠. 광명이 두루 비치는 거. 여기는 이제 귀신들이 함부로 그 쳐다보지도 못하고 귀신들이 흘겨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유력을 무효력을 말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래서 모든 곧 모든 유암이 성인능이 온전하지 못할세. 어두운 것이 어두운 그 유암의 성질이 온전할 수가 없다 말이야. 유암은 그야말로 참 소멸을 당하고 유암은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 지극히 밝은 정명이 그냥 우주법계를 두루할 정도 밝은 그 명성이 마음의 묘명이 개발한 거지요. 크게 발휘가 된 거지요. 귀신들은 어두운 거죠. 밤에 그냥 어두울 때 귀신들이 활동을 하지 대낮에 밝을 때는 활동을 잘 못하지요. 올빼미처럼 올빼미나 부엉이도 밤에나 보지 낮에는 잘 못 보잖아요. 태양에는 잘 못 봐요. 귀신도 낮에는 맥을 못 추다가 밤에 컴컴할 때 귀신들이 어둠을 타고 활동을 개시하지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암흑을 벗어났기 때문에 귀신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지요. 그 사람을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약차,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주실 여기 어떤 중생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하면 귀신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력을 발휘한다 그 말이죠. 약차와 약차는 어제 나왔지요. 야차, 나찰, 나찰은 사람 잡아먹는 전기를 나찰은 무서운 컴살구진 귀신인데 사람도 잡아먹고 식인종과 같이 식인귀라 이거. 또 구반다 귀신과 구반다는 가위 눌리는 귀신 아니요? 사람이 잠자다가 가위가 눌리는 게 구반다 덮인 거예요. 구반다 귀신과 및 비사차와 비사차라는 귀신은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감정기라고 번역합니다. 비사차는 부단나라고 하는 열병 호열작 같은 거 장길부사 하는 그 귀신이 열병 귀신이 부단나요. 사람은 병균도 다 따지고 보면 귀신들이었고 귀신이 덮여서 병이 되기도 하고 또는 피로해가지고 정력이 감퇴되고 그 여러가지 건강이 악화되어가지고 병이 되는 수도 있고 귀신이 덮여가지고 병이 되는 수도 있고 병균이 또 침해해가지고 되기도 하는데 귀신은 안 보이니까 그냥 병균 같은 것이 귀신이라 봐도 뭐 별로 거기서 사춘간이니까 별로 뭐 틀릴 것도 없죠. 장길부사 같은 거 열이 40도 이상 나는 게 그다 부단나 귀신이 덮어서 그런 그 나쁜 해독을 끼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병나고 재수 없으면 돈 잃고 재수 없으면 아파가지고 뭐 병원 신세를 지는 거죠. 수술하고 간 것도 다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중병 대수술을 한 것은 한번 죽었다 사는 것이나 비슷해요. 죽을 것을 대수술 해가지고 그것으로 때우고 살아나는 거죠. 연장한 거죠. 그러니까 속담에 말이 있어요. 재수가 아주 참 되게 나쁘면은 오모르면은 목숨으로 바치니까 재산으로 바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바치는 것은 죽는 거고 목숨 살라가던 돈이 많이 나와가지고 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병 환자들 그 수술하면서 병원에 돈 까먹는 것도 다 거기다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미리서 안다면 삼복계 공양을 올리고 남에게 자선을 하고 적선을 하고 돈을 보시해가지고 차라리 미리서 돈 나갈 운이니까 얼핏자 돈 자기한테서 얼마 거액이 나가니까 그냥 미리서 그렇게 돈 나가는 것을 미리서 자기가 그냥 지출을 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소모를 당해요. 겁재를 당해요. 그래 버리면은 좋게 써가지고 좋게 재산이 나가면은 예방이 되지 이제 가령 남에게 적선을 하고 적덕을 하고 삼복계 공양을 올리거나 그런 좋은 공덕을 지켜야 되면은 그것으로 커버가 되고 도래 그것은 손해를 안 보지 그냥 그대로 있다가 크게 무슨 화재를 당하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또는 중병을 치리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불상사를 당하면 그건 불상사를 당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자기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여러 가지로 그 불이익을 당하죠. 부단나 등이 비록 그 곁에 가까이 올지라도 눈으로는 등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귀신들이 그 중생에게 가까이 침해하려고
한다 해도 함부로 눈을 흘겨보지도 못할 정도로 관세음보살의 무효력 여섯 번째 그 문훈정명의 무효력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 말이죠. 그건 어두운 것이 귀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완전히 소멸해서 밝은 것이 대명 크게 밝은 그 힘이 우주밖에 투루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히 범접을 못하는 거죠. 그 전에 발본 명료하여 원조 법계란 말이 나오죠. 본래의 밝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법계를 원만하게 비춘단 말이죠. 발본 명료. 두 가지 그 유정계를 변화시키고 또 무정계를 변화시키는 게 나오죠. 그 전에 처우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그냥 끓는 물이 얼음을 녹는 것 같아 가지고 응념에 무상 지각으로 표현해서 다 없어진다는 거. 그것은 사권에도 나왔죠. 문어신 책의 사권 192 1페이지 위에 그 경문 한문으로 셋째 줄에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그 작용을 하게 되지요. 첫째는 모든 유정들이 육근 허용을 하게 되고 정을 정근을 초월해 가지고. 또한 가지는 무정계가 전부 다 무상 지각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두 가지로 그 전에 설명한 게 나오죠. 하도 오래되어서 이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까마득하지요. 아까네나 4권 거기에 나와요. 191페이지에. 191페이지에 아나나 내가 지금 모든 근을, 육근을 원만히 뽑고 나면 안으로 밝아서 빛을 발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진과 및 기세간의 모든 변화상이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 같아서 응념이라서는 그 당장 일찰나에 바로 응념에 변하여 무상 지각을 이룬다. 그러니까 기세간은 무정 세계고 육근을 뽑아서 거기다 육근 호용을 이루는 내영발광 해가지고 변화상이 부진 기세간 변화상까지 전부 다 무상 지각으로 변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전에 말했잖아요. 첫째는 안으로 근진을 벗어나서 포용을 이루고 두 번째는 밖으로 밖으로는
기계를 변화시켜서 기계는 이런 체계죠. 아주 정각, 정각을 지정각 세계를 만들어 버려요. 세계가 기세관이 있고 또 유정세관이 있고 지정각 세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밝아가지고 안으로는 육군육진을 벗어나가지고 육군을 마음대로 허용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게 되고 밖으로는 산화되지 모든 세계를 변화시켜서 정변지 여기서 말하는 아까 사권 191페이지에 무상지각을 이루는 거. 무상지각이 내란 정각이죠. 아까는 뭔 말을 또 하려다가 잊어버리고 뭔 말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법화경 부모품에도 나오죠. 그거 고약한 귀신이 오히려 고약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다시 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상불령이 아간으로 치지온 향부 가해야 나찰 같은 그런 악귀들이 감히 그 사람한테 긁어보거나 함부로 범접을 못한단 말이죠.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음성이 원소하여 여기는 이제 형틀 그 가세 여러 가지 수갑 족갑 같은 걸 벗어난다는 그겁니다. 일곱 번째는 음성이 원만히 소멸해서 음성을 초월하고 본래 문성을 발휘해가지고 관청 반입하여 관청이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진망을 떠났기 때문에 관청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보고 듣는 것이 본래의 본각, 본성에 돌이켜 들어가서 아까 저 위에서 뭐라고 저 말했죠? 무슨 소복이라고? 소복과 같은 뜻이죠? 소복이나 반입이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모든 육진의 허망한 진망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등이 중생으로 하여금 금괴와 가쇠가 등이 붙지 못하라는 바요. 금괴랑 구속하는 겁니다. 구속당하지를 않아요. 가쇠랑은 수갑 같은 거 몸에다가 형틀 씌우는 겁니다. 옛날엔 주인들을 목에다도 칼 씌우고 무슨 이런 데다 씌우고 손발 묶어놓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가수라요. 주인들한테 가하는 형틀, 형구. 집다가도 내나 가수택이죠. 가수가 능히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관세음만 못한 것이 드러났죠. 가수에 예수는 못 받게 죽었으니까. 여덟 번째 가서는 도적에 대한 난을 벗어납니다. 여덟 번째는 소리를 소멸하여 소리를 없애서 반문 공부는 소리에 끌려가는 마음을 초월해가지고 본래의 그 문성, 열애장, 요지녀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만이 들어서 원음이 되는 거죠. 원만하게 들어가지고 하나에 치우치면은 그
하나는 들을는지 몰라도 그 밖에 둘, 셋, 넷, 그 밖에 것은 못 듣지만은 듣는 것을 초월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원문을 해요. 그래서 자비한 힘을 두루 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자비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기 때문에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험난한 험악한 도로 길을 경과할지라도 지날 경자요. 도적이 능히 겁탈을 하지 못해요. 도적이 함부로 그 사람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재산을 뺏거나 돈을 뺏거나 뭘 폭행을 가하거나 겁탈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거기까지 팔란 중생에 대한 무예고 아홉 번째는 탐진치 삼독무예라요. 아까 14 무예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14 무예가 이제 첫째는 팔란 무예가 되고 팔란이 내나 고뇌난이고 아까 불에 타는 화소난이고 물에 빠지는 익사 수익난이고 네 번째는 귀신이 해치는 난이고 다섯 번째는 칼과 창 그런 도병의 난이고 여섯 번째는 귀신들이 함부로 대드는 쳐다보는 그런 난이고 일곱 번째는 청틀에 대한 난이고 여기 마지막은 도적에 대한 난이죠. 그래서 팔란무예는 끝났어요. 팔란무예하고 삼독무예하고 그러면 아직은 덜 나왔죠? 저렇게 하면 13가지밖에 안 되죠? 삼동무예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구무예가 나와요. 두 가지 구하는데 또 걸림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게 14무예라요. 팔란무예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삼독에 대한 탐진치 삼독무예예요.